안녕하세요. 정동의 장남면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 백사장에서 먹방을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여름 사업 지금 준비하는 단계거든요. 여름 사업 준비하는 단계고, 그래서 오늘은 좀 맛있게 지금 일을 하다가 한참 일을 하다가 지금 먹방을 해봅니다. 점심시간이거든요. 물에 해놓으니까 형님 완전 뭐. 자, 이거 반찬을 이렇게 그래야지 밥상이 충분하게 보여요. 자, 우거 한 그릇 가져오세요. 여러분들, 시락국입니다. 시락국으로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어우, 진짜 시락국이네. 우리 지금 제육볶음 먹거든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제육볶음식이 있습니다. 맞으십시오. 네. 아. 여러분들, 일을 하다가 백사장에서 지금 여름 사업 준비하다가 점심때 가서 이렇게 백사장에서 노래 위에서 이렇게 밥을 먹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나겠죠. 여러분들 먹고 싶죠? 최고입니다. 너무 맛이 있어가지고, 응. 예, 바다에서 예, 음식을 지금 먹방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달바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쪽에나 어디 식당 같은 데 들어가면은, 말을 끊기지 않고 참 잘하는데, 이 백사장에서 이렇게 제가 오늘 이렇게 먹방을 하면서, 아, 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 그 저거 여름에 송정에 놀러 오시면은 4588에서 하나 찾아오시면은 저 송정 전육면을 들먹이세요. 송정 전육면을 들먹이면 아무리 좀 낮게 해드릴 거예요. 뭐 그렇게 좀 뭐 다른 사람들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5,000원 받는다 이런다 하면 여러분들 뭐 한 3,000원 해도 할 수도 있는 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유튜브 팬분이 하거든요.
또 성경에서 또 단체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동창인들이지만 저 이야기 안 들미기 보고 뭐 천혜입니다 여러분들. 아 오늘 진짜 시각국이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제가 입이 굉장히 가다로운 사람이거든요. 진짜 시각국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런 시각국. 진짜 시각국 굉장히 맛있습니다. 밥을 다 공깃밥을 진짜 한 두 개 더 시키고 있는데. 괜찮아 괜찮아. 너무 배불러면 잠이 와다가. 주무시도 하면 됩니다. 너무 잠이 와. 저는 다른 사람들은 배불러야 뭐 일을 한다 일을 한다지만 저는 딱 배가 고파야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말은 꼭 좀 믿어주세요. 예 맞습니다. 짜봉. 오빠는 일단 전화를 해볼게요. 직원들이 와서 신경 안 주실 거예요. 근데 사장님이 있으면 바로 해주는데 사장님이 내 얼굴 아니까 바로 해주는데 사장님은 한 시에도 간다 하더라고요. 사무실에 지금 전화해보니까 직원들한테 몇 개 있는데 전화를 해볼게요. 가격을 여러분들 시라국 다 배웠습니다. 굉장히 맛있어가지고 제가 어중간하면은 국을 갔다거나 음식점에 가도 국을 좀 많이 내고는 사람인데 진짜 국도 맛있고 제육도 국도 맛있고 저도 거기 있는데 아, 나 몰라. 아, 금방 다 드셨네, 형님. 물 드십시오. 물도 이래. 그러게 뭐가 다 맛있습니다. 맛그르게. 맛그르게 보십시오. 자, 맛그르게. 여러분들. 원래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맛그르게 물 먹습니다. 옛날부터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밥은 맛그르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싹 긁어서 이렇게 한번 딱 돌려가지고 물을 마셔줍니다. 나이 좀 드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또 절에 가면은 또 거기 또 주택이지,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물로 한 공기 다 빼앗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